한화솔루션의 대안주로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효성중공업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CS윈드를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더 관심을 부각을 받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효성중공업부터 좀 볼까요? 어떤 수혜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신재생에너지가 커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태양광 살까? 뭐 풍력 살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걸 다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가 되게 되면 일단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모아야 되겠죠. 그쵸. 예, 모으는 게 ESS입니다. 그쵸. 이게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ESS 시장이 커지면 거기서 나오는 송배전, 이거는 또 누가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송배전 변압기 이런 쪽도 따라서 커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굳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많이 오른 태양광이나 풍력 따라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관심 갖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라는 네. 쪽에서 그 중에 하나 변압기의 강자, 변강,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중공업 쪽과 예전에 효성에서 어떤 분할하기 시작해서 중공업 쪽 그리고 건설 사업 쪽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된 회사인데요. 네. 그 중에서 건설 사업 쪽은 뭐 오피스를 짓고 건설 짓고 하는 쪽인데 토목 쪽도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보다는 이제 중공업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출 비중도 한 65%대로 이쪽이 훨씬 더 많고요.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여기서도 감속기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봤는데 이쪽이 좀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SPG가 급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영향은 끼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에서 이어지는 변압기, 차단기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변압기 쪽은 또 쇼티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각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건설 사업은 한 33%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신규 수주 사업을 보게 되면 뭐 셋콤이나 ESS 관련된 전력 부문 쪽에서 수주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신규로 미국의 공장 생산량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네.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한때 인도 공장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졌다가 이 매출이 회복되는 현상까지 생각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도 풍력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 관련된 제너레이터죠. 이 발전기 관련된 부품 생산하는 쪽에서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게다가 또 수소도 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립 예정입니다. 아직 건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도 많다. 아래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1,550억, 한 29%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5,700억입니다.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부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주가의 동향을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쪽에 우려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뭔가 그 이후에 이면을 더 보자라는 취지에서 주셨고 뭐 액화수소 발전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이런 것도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오히려 풍력을 좀 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CS윈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 풍력 타워 관련된 네. 일이 뭐 상당히 큰 회사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1위입니다. 그만큼 이제 풍력 발전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세계 메이저 이제 풍력 그 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들과 전부 다 납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최대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네. 있습니다. 1분기에는 뭐 어닝 쇼크 수준의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뭐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뭐 일단 뭐 지금 그 급락했었던 게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한 2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한 73% 감소를 했고 손실, 그러니까 순손실로 이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내용을 뭐 들여다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미국하고 포르투갈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관련된 법인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매출은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그 법인들을 통해서 이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손실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했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반기 이후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유럽의 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좀 기대감이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아리파워 EU라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지금 실시하면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0으로 낮추겠다. 이를 위해서 뭐 매년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48기가와트,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36기가와트의 설비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같은 이제 4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2050년까지 현재의 해상 풍력 발전에 10배 정도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EU 관련돼서 이런 이제 투자가 이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내에 이제 영국, 포르투갈, 그다음에 터키에 현지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주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말에 BBB라는 이제 빌드백 베러라는 그 법안을 통과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하반기에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재추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마 다른 뭐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조금 지급 쪽으로 아마 포커스가 잡혀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관련된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쪽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의 수혜도 좀 보들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CS윈드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해주시죠, 대표님. 네, 뭐 CS윈드 뭐 최근에 뭐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정도 가격대, 뭐 5만 7천 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5만 6천 원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 수준이죠. 6만 5천 원까지 뭐 충분히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은 뭐 전 저점이 4만 5천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 화요일에도 5% 넘게 상승세 보여줬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적절한 매수가 임순재 대표님이 알려주신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이 효성중공업도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바닥을 아주 잘 다지고 있습니다. 네, 다지고 이제 막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그렇게 뭐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싸고 거기다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6만 2천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로 들어오고 있는 한 7만 원대 정도를 보는데 아마 탄력 받게 되면 1차니까 다음 권역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과 CS윈드를 오늘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는데요. 이 한화솔루션과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세 종목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은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